서귀포시와 대한명상의학회가 지난 4일 정신건강과 살림치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명상의학회 김경승 회장과 박용환 부회장, 고문이신 미산 스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진행됐는데요. 대한명상의학회는 명상 수행과 합리적인 이론 확립은 물론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임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서귀포시는 산림휴양관리소와 서귀포보건소가 연계해 정신건강은 물론 산림치유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대한명상의학회는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굉장히 자연의 천혜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쪽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요. 또 이곳이 하나의 모범적인 전국에서 모범적인 힐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귀포시와 대한명상의학회는 앞으로 서귀포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산림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탐방객 대상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명상의 정신의학적 임상 적용을 위한 학술 연구 등을 상호 지원할 방침입니다.